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금붕어가 왜 사료를 먹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물이 오염돼 그럴 수 있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전체 환수 작업을 해주었지만 다시 한번 깨끗한 물로 전체 환수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의 무리새 집에 있던 흰색 실리콘을 싸주었는데 해당 실리콘을 가리기 위해 크기가 작은 자갈을 주변에 깔아볼까 합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을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갈로 흰색 실리콘 주변을 가려주겠습니다. 물냄새를 맡아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식 등은 다시 세척을 하고 재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모든 장식의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한 물을 다시 채워주겠습니다. 자갈을 넣으니 손이 많이 갑니다. 물을 넣을 때도 잘 넣어야겠죠. 물을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물 채워주는 부분까지 두 가지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금붕어만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 먹이를 조금 주었는데 조금씩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물이 오염돼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청소할 때 사용된 브러쉬와 새로운 실리콘을 쓰고 환수 절차 없이 사용해서 물이 오염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붕어들이 열심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금붕어가 사료를 먹지 않은 이유는 물이 오염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집안에 아이들 케어 다 좋아. 내가 즐기면서 살면 그게 즐거운 인생이죠. 힘들다면 삼아 버린 나만의 인생이 즐거운 순간들을 모두 낭비하지 말자고요. 지금부터 모든 일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죠. 이제부터 하루 종일 24시간은 즐길 시간이라고 외쳐보자고요. 힘들다고 어깨 굽히지 말아줘요. 떠도 어깨 활짝 펴고 한번 외쳐보자고요. 예.